자, 다음 도시 양산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동. 태화로라고 보여요, 지금 건너편에. 여기가 태화로였어. 오늘 산 막걸리, 울산 해술 막걸리 이름이 태화로잖아요. 태화로 한번 가볼게요. 와우, 울산 시티 투어 버스 멋있어요. 태화로는 고려 성종이 울산에 행차했을 때 잔치를 열었을 정도로 유명한 누각이었다. 태화로 이거야? 이거는 그냥 새로 지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 신발을 벗어야 되네. 신발 주머니에. 네, 신발 주머니 오랜만이다. 오, 넓다. 고증을 거치고 복원을 한 건가? 아니면 막 지은 건가? 와, 끝내주네 풍경. 아, 여기 술맛 좋겠네 진짜. 네. 자, 여기서 뭐 술을 마실 수는 없지만 지금은 이제 이따 저녁 때 태화루, 막걸리 태화루를 또 맛있는 안주랑 먹으려면 코인으로 식재료 뽑아야 되니까요. 갑시다. 대나무가 끝내줍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이고요. 여기 자전거 도로가 있어요. 좋다. 빼곡하게 대나무가. 아우, 그림이네. 와, 대나무 죽인다. 우와. 자, 태화강 국가정원 빠져나와서 강변 따라서 쭉 이동 중입니다. 총 누적 이동 거리 30km 돌파했네요. 세 번째 코인 획득을 해서 현재 코인 하나 보유 중. 식재료 뽑을 수 있겠다. 여러분, 마침 건너편에 하나로마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식재료 하나 뽑아서 바로 장만을 합시다. 지금 이번 시즌은 식재료를 구하지를 못하면은 다음 식재료를 못 구하니까 무조건 식재료를 구할 수 있을 때 구해놓는 게 장땡이거든요. 자, 하나로마트 총 376개의 식재료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뭐 간식도 있고 바로 추첨하러 가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첫 번째, 과연 첫 번째 식재료 구하기 쉬운 게 나아졌으면 좋겠네요. 먹을만 하고요. 갑니다. 첫 번째 식재료 뽑기. 하나, 둘, 셋. 생성! 아, 이온 음료가 지금 나온다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막 어이없는 것보단 나아요. 예. 뭐 염소고기라든지 진짜 그거 찾으러 여기 돌아다니다가 하루 끝나요. 예. 차라리 그냥 빨리 구하고 다음 식재료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어? 울산대학교네요. 울산대학교. 자, 울주군이네요. 이제 울주군. 아, 여기도 7번 국도네요. 와, 나 시작할 때 동해안 종주 7번 국도로 시작했는데 고성에서부터 아직까지도 7번 국도네요. 과연 행운의 7이 돼줄 것인지. 자, 울주군청이 보입니다. 울주군청. 그리고 여기 생뚱맞게도 부산 54km가 있네요. 갑자기 부산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려주고 싶었나봐요. 54km. 아주 가까운 거리죠. 하루 거리입니다. 자전거로도. 지금이니? 자, 어필이 나옵니다. 10%네, 근데. 137m까지 올라옵니다. 137달인데. 오케이, 오케이. 다 올라왔다! 대복 고개. 이게 대복 고개였나봐.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고요. 오늘은 이제 어필 없어. 나 오늘 장사하네. 아, 이미 너무 많이 했구나. 오르막 차로 끝! 야, 진짜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랑 뭔가 너무 달라, 풍경이. 아, 좋다. 내려갈 때 너무 좋아, 풍경. 총 누적 이동 거리 40km를 돌파했습니다. 네 번째 바이크 코인이 채굴이 됐고 현재 코인 한 개입니다. 웅촌면입니다. 웅촌면. 여기서 일단 장을 보고 뽑기도 하고 지금 되게 애매한 상황입니다. 9,500원이 있고 거기에 맞는 또 구하기 쉬우면서도 저녁도 되고 아침도 되는 그런 식재료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식재료가 있기는 하나 나오기는커녕 있어야 나오지. 근데 뭘까요 그런 식재료는? 라면인 건가? 잠깐만, 하나로마트가 닫았네요. 옌병이네 진짜. 아, 일요일이라. 아니, 여기 그렇게 시골도 아닌데 지금 울산에서 얼마 안 나왔는데 여기 분명 영업 중이라고 써 있잖아. 잘못된 정보 수정해야 되나 내가?
와, 이게 뭐야? 와, 옛날 뽑기 있다. 저도 뽑기 하겠습니다. 뽑기, 이름 추천기에, 아까 이온음료. 자, 이온음료를 구해야 뽑을 수 있다. 맞다. 예. 맞아. 예. 이번 룰은, 마지막에 뽑은 식재료를까지 다 구해야 다음 뽑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온음료 일단 구매를 할게요. 다행히 여기 슈퍼는 있어요. 아씨, 이온음료도 생각해보니까 비싸구나. 2,000원. 예. 자, 이러면은 이제 잔액이 7,500원밖에 없어서 이거는 뭐 식재료를 뽑아도 돈이 없어서 못 사는 또 거지 같은 상황이 되는 건데, 아, 이 쪼들리네. 이게 쉽지 않네. 라면이어야 돼요, 무조건. 라면이 나오면 아주 좋죠. 라면이 나오면. 자, 이건 음료 이제 먹었습니다. 다음 식재료 들어갑니다. 바로 돌렸습니다. 자, 라면이 답이다. 결국엔 라면이 답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먹을 수 있는 그것은 바로 그것! 틈새라면! 틈새라면! 자, 이 틈새를 노리고 라면이 나와버렸어, 진짜로. 야, 오늘 뭐 삭제 날부터 이거 대박 터지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절대 주작일 수가 없죠? 이온 음료에서 바로 틈새라면 나온 거예요. 축배를 들자, 일단. 아, 죽인다. 자, 일단 여기는 틈새라면은 없고, 아씨. 편의점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여기 세븐일레븐 있다. 틈새라면이 없네. 이거 있네, 컵라면. 틈새라면 없어가지고 놀랬는데, 극적으로 컵라면이 있네요. 틈새라면. 아무튼 뭐 두 개 샀으니까 내일 아침까지 하나씩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잘 자리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뭐야, 여기 양조장 있네. 신스 1935. 엄청 오래된. 막걸리 만드는 곳이네요. 웅촌 명주라고. 울산의 술 여기서 해도 됐네요, 바로. 뭐 나는 태화루가 있으니까. 일단은 잠자리를 지금 대충 보니까 여기 하천이 가능할 것 같아. 오케이, 있어요. 역시 있어. 스트리트뷰는 실망시키지 않지. 아, 완전 자갈밭이긴 한데 매트 깔면 아마 괜찮지 않을까요? 상관없지 않을까? 자, 오늘 라이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세이브. 많이 했나? 하고 오늘 저녁은 요 틈새 라면. 근데 이제 물이 지금 마실 물도 별로 없어요. 돈을 한 푼이라도 아껴야 돼서 물을 좀 많이 끓이고 있습니다. 많이 끓여서 초성으로 동해안 종주 할 때 모텔 한번 간 거에 그때 이제 모텔에서 챙겼던 현미 녹차 두 개가 있습니다. 예. 새 여행 지금 오늘 시작이라서 뭐 먹는 거 다 제로로 만들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들어 있었네요. 예. 요거는 짱 박혀 있었어. 예. 요걸로 물 보리차처럼 그냥 녹차로 끓여가지고 내일 식수는 요걸로 좀 대체를 하려고 물 뜨러 한 번 더 갔다 왔어요. 그래서 오다가 타이어가 갑자기 푸시 하더니 예. 요 돌밭에서 갑자기 예. 터져버리네 그냥. 그래서 지금 앞바퀴에 안에 뭐 튜브가 거의 뭐 찢어진 예, 아예 나간 것 같더라고. 그냥 한 방에 푹 하고 나갔어. 와, 속도 겁나 빨간해. 그리고 여기다가 녹차 식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틈새라면 준비했고요. 오늘 술은요, 자, 울산에서 제조되는 술, 태화루 생쌀 막걸리, 이만기님이 광고를 하고 있는 술이고요. 아까 시장에서 구독자 한 분을 또 만났거든요. 그분한테 이제 태화루 샀다고 하니까, 아, 태화루 맛있대. 그래도, 야, 기적적으로 라면을 뽑아서 다행입니다. 고추장밥이 될 뻔했는데, 아,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씨, 매워. 아, 빨리 막걸리. 받으시오. 졸졸졸졸졸.
자, 오늘 하루 모두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수고 조금 했고요. 짠 하겠습니다. 짠. 오, 이거는 매워. 일단 부드럽다 이거. 되게 목넘김이 좋아요. 개운하고 막 단맛이 엄청 세지도 않고 그렇다고 신맛이 세지도 않고 그래서 이도저도 아닌 거 아니냐 싶다가도 부담 없이 술술 들어가는 술이네요. 뭔가 강한 맛은 없는데 강한 맛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매워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아, 더럽게 맵네 이거. 제가 매운 거 뭐 엄청 잘 먹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렇다고 아예 못 먹지 않거든요. 불닭볶음면보다 훨씬 매운 거 같은데. 아, 오늘 장갑을 왜 꼈냐. 뭐 갑자기 욕망의 먹방이라도 하려고 이렇게 낀 건 아니고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뭐 한여름일 것 같긴 한데 아직 5월 1일입니다. 예, 날씨가 굉장히 건조하고 바람이 차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손이 막 갈라지고 지금 피가 나고 막 피부가 약해져서 막 벗겨지고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보호를 했습니다. 보습도 할 겸. 예. 뭔 새야 이렇게? 소리가 특이하네요. 아, 고통이다 고통. 불닭볶음면은 그래도 좀 맛있게 맵거든요. 아, 근데 이건 그냥 열받네. 개빡치네. 일단 면은 먹었는데 아, 국물 안 되겠는데 이거. 아씨. 아, 밥을 그냥 먹읍시다. 맨밥으로. 아, 말아 먹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아, 혀가 얼얼해. 아, 이런 걸 왜 먹는 거야. 아씨. 개맵네. 네, 아무튼간에 오늘 뭐 랜덤 여행 번외편 첫 번째 1일차였는데 울산에서 아주 훌륭히 기가 막히게 태화강역이 나오는 바람에 아주 코스가 좋았어요. 예. 돈도 잘 나왔고 예. 식당도 저렴한 데서 맛있게 먹었고 잠자리도 뭐 이 정도면은 예, 괜찮습니다. 아주. 예, 내일은 양산입니다. 이제 코앞이에요. 양산이 4km, 5km만 가면 양산이고 어쨌거나 양산에 진입하면은 내일은 또 이제 또 양산의 미션들 올 미션 또 클리어를 노려봐야죠. 그래서 오늘은 무사히 또 울산에서 감사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발요.